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혁신이라는 활동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런 관점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길들이려는 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혁신의 적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